지난 5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문화재라는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됐는데요. 문화재 정책이 보존, 관리를 넘어 지능을 위한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분야의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고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는 2023 세계 국가유산 산업전이 경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클리블랜드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금동 아미타열의 3존 좌상, 홀로그램 디지털 기술로 재탄생했습니다. 문화유산기술연구소는 서울대 광공학연구실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과 함께 실존하는 문화유산이나 파손, 소실된 문화유산을 3차원으로 복원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올 수 없는 문화재들을 홀로그램 기술로 디지털 환수를 진행한 결과물들입니다. 홀로그램 프린팅 기술은 레이저를 이용하여 물체의 3차원 정보를 특수 필름에 새기는 기술입니다. 향후 우리나라 국가유산을 복원하고 해외 문화유산 순회 전시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문화유산 분야의 신기술을 소개하고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는 세계 국가유산 산업전이 경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국가유산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올해 행사 명칭은 문화재 산업전에서 국가유산 산업전으로 변경됐습니다. 문화재라는 용어도 지난 5월 국가유산으로 바꿨습니다. 재화적 성격의 문화재 체제를 문화, 자연, 무형의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올해 7회째를 맞는 세계 국가유산 산업전에는 문화유산 관련 기관과 업체 96곳이 참여해 331개 전시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국가유산 산업전은 국민들의 문화재 향유권을 보장해드리고 그리고 문화재 관련 기술 등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문화재 관련 모든 종사자들이 1년에 딱 한 번 9월에 경주에서 모이는 축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은 21개 전시 공간을 활용해 문화유산을 촬영한 사진을 인공지능으로 검색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등 최신 산업 흐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학술대회를 비롯해 채용박람회, 토론회, 특강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세계 국가유산 산업전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관람객 명찰이 있으면 경주 대릉원 천마총, 동궁과 월지, 포석정 등 경주 지역 주요 사적지 7곳과 동궁원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2023 세계 국가유산 산업전은 오는 16일까지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헬로 TV 뉴스 신병균입니다.